예, 제가 잘 아는 농장이 왔습니다. 예, 이름을 몰라가지고, 요 농장 사장님한테, 예, 이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꼬불꼬불한 거. 블루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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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키큰 거. 이건 문고로. 문그로, 문그로. 문그로, 이건 뭐 1년 큰 겁니까? 어디? 2년. 2년. 삽목 2년. 삽목 2년. 삽목 2년. 문그로. 문그로. 이제 요거는. 이건 부시척대. 부시 측백. 아, 측백도 아무도 종류가 많아서. 부시 측백. 동그랗게 크는 거. 아, 동그랗게. 동그랗게 크는 거. 이제 요건 또 요거는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요것도 1년 크겠네. 요것도 삽목하고 2년, 이것도 2년. 삽목 2년. 에메랄드 그린. 그린. 에메랄드 그린. 아, 에메랄드 그린은 맞네. 숫자가. 에메랄드 그린은 미친 게 돼. 아. 미친 게 돼. 사장님은 하신 지가 40년. 40년. 이야, 우리 같은 초보자는 뭐, 40년. 이것도 맹 똑같은, 이거는 파스타 기아타. 아니고, 이건 또 틀려, 이게? 틀려. 파스타 기아타라고. 이거는 아직까지 신품종인데, 아. 그 에메랄드 그린하고 미측백하고 개량된 종. 무슨 파스타 기아타? 파스타 기아타? 파스타 기아타도 미친 게 돼. 요건 똑같습니다네요. 저쪽 뒤에는 또장 그린이고. 그린이고. 요거는 요거는 좁눈향. 좁눈향, 좁눈향 나무. 좁눈향. 좁눈향 나무. 바닥에 누워서 큰다고. 눈향. 요거는 뭐 틀리네, 이거는. 블루 아이스. 블루 아이스. 아이스. 블루 아이스. 이것도 아직까지 일반한테는 그렇게 아직도 그게 마이 보급이 버거탱이 안안된 당기고. 거고. 이건 블루 아이스. 블루 아이스. 요거는 여기 요거는 블루 엔젤. 블루 엔젤. 블루 엔젤. 엔젤. 이것도 지금 2년 큰 게다. 2년. 아, 블루 엔젤 2년. 2년 이번에 큰 거. 2년 큰 여기 밑 얼마짜리 화분이래 이게. 이거 지금 6천원. 예? 6천원. 아, 값이 6,000원이니까 이게 포트가 포트 14포트. 14포트. 14호. 14호? 아, 14호 포트는 작네? 작아요. 14호. 접어가지고 14cm나 되니까. 네, 나머지는 여기 황금주목. 황금주목. 근데 여기 햇빛을 덜 봐서 아직은. 그렇지. 이 봄에 가면 쓴다 노래져요. 이거는 하면 이래도 몇년 됐겠네, 이거는. 이것도 지금 현재 5년. 아이고, 5년. 5년 큰 게열이 있죠. 황금주목. 지금 6년째 접어들었어. 이거를 빨리는 못 키워요? 빨리 크지를 안 하는 거, 뭐, 1년에 10cm밖에 안 크는 거. 1년에 10cm도 잘안 커요. 이제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1년에 잘 크면 20cm도 크는데, 그때는 10cm도 안 커요. 그렇게 잘안 크고. 요거 접눈인가? 이건 좁눈향. 접눈향. 이거는 1년 적은 거고. 저쪽에 끊어 스카이로켓. 이제 전체 저쪽에 스카이로켓도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목, 황금 주목. 이제 내일 봄이 되면 이게 황금색이 돼. 황금색이 난답니다. 황금 주목. 사장님은 황금 주목을 1년에 뭐 몇천 개씩은 뭐한 2,000개씩은. 2천 개, 3천 개씩. 여기 뭐라 했어요, 이게? 스카이로켓. 스카이로켓. 이게 언제 살이 쪄요? 스카이로켓 상나무 심어 놓으면 살 거지. 노상 있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노상 가잖아, 이게는 이제. 지금 명목이지 아직까지. 이거 이래도 숫자가. 숫자야 뭐 1,000개씩 뜨는데. 요거는 황금눈향. 황금눈향. 이거 전부 다 야, 뭐. 또 봄에 돼야지 황금 색깔 나오지. 황금 눈향. 지금도 색깔은 황금색. 황금 눈향. 요 사장님은 이제 하신 지가 꽤나 오래되셔가지고, 이뭐 침엽수,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경수에서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일부러 공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 드리는 건데 여기 좁눈향나무 요거는 또 틀리 요거는 그것도 장눈향인데 블루메트 블루메트 이것도 누워서 크는 긴데 블루메트 요거는 이것도 블루엔젤 블루엔젤 요 근래 히트치는 품목들이 뭐래요? 블루엔젤이 지금 제일 히트쳐요. 몽그로 하고 블루엔젤하고 몽그로가 가장 히트쳐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지게 좀 준비를 좀 많이 해 놓으셨어야 되지. 다 팔고 없는 걸 뭐. 아 저쪽에 저게 레인골드 지금 내가 아는 거 라인골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여 사장님이 이게 물 은다고 이게 이제 라인골드 요거는 색깔이 잘 났네. 라인골드 요거는 나도 이제 겨울이라서 그렇지 그 속에는 색깔이 아주 이렇고 이렇게 너무 총총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봄에 가서는 이 지금은 뭐 겨울이니까 이렇게 나 봄에 가서는 이제 때가 있거든요. 큰 화분으로 옮기든지 바깥에 숨기든지. 이것도 블루 엔젤? 문그로 잘 모르겠 3년생 저자 저거는 블루엔참 라인골드 남천도 보여드리세요. 남천 서스랑남 오색남천 예 오색남천 그리고 오색남천 이렇게 있고 뭐 어디 무슨 산천 서스랑남천 서스랑남천 소리 난다고 서스랑남천이랍니다. 예 우리 사장님은 명자나무를 아주 조예가 깊으시가지고 명자나무에서는 예,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 명자나무도 품종이 다 틀리겠네 이게. 다 틀리. 동양금, 국화, 홍대향. 요 수국. 이거는 수국. 수국. 자, 요새 꽃 핀 거 봐. 요새도 꽃이 막히까지 있어. 요새 꽃 핀 명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자가 어째 요거는 철 지내서 그런가 철이 안 들어서 그런가 동양금이랍니다. 동양금 수국 장수매도 꽃이 피 수국 니코볼로였고 주목 요거는 뭐래 요거는 이것도 블루베리 탑햇 에? 탑햇 블루베리 탑햇이랍니다. 블루베리 탑햇 화분용 요거는 홍자단 예, 오늘 여기 사장님 농장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침묘수를 예, 많이 공부했습니다.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